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군용기 주문 증가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0.9% 감소한 대비에 큰 폭으로 반등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인 0.5% 감소도 웃돌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지난 10월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0.3%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들의 기대를 빗나갔지만 직전월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이날 상무부는 9월의 개인 소비 지출을 0.2% 감소해서 직전월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3,150억 유로, 약 435조 4천억 원 규모의 야심찬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날 장클로드 융커 EC 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연설에서 3,150억 유로 규모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 기금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유럽은 시동이 필요하며 오늘 EC는 이같이 시동장치의 케이블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요.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어제와는 반대로 미국은 상승세로 유럽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선촌 넘샘 플러스 신창훈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직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선촌 넘샘 신창훈입니다. 네, 대표님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좀 밤에 잠을 벌떡 새웠습니다. 어제 야간 증시가 너무 폭등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잠을 거의 못 잤네요.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굉장히 미미했죠. 글로벌 증시 모습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글로벌 증시가 워낙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러워요.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그리고 중국, 미국의 4대 지수들이 다 좋고 특히 이제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이제 반도체 지수와 통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빠질 모양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말은 뭐냐면 이제 그냥 보위에 이제 횡부도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로벌 증시에 이렇게 보던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도 좋거든요. 그리고 상해 증시 돈을 무제한 풀겠다. 일본이 돈을 무제한 풀겠다. 중국도 무제한 풀겠다. 이랬는데 저 굉장히 글로벌 증시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이제 그 선물 그리고 파생에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60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야간 증시가 야간 선물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단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약간 2000포인트로 오늘 한번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눌림목이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눌림목이라도 이제 복지부동 눌림목 이 눌림목은 추가적으로 가기 위한 상승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주식이 이제 2000포인트를 한번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장 그리고 기업고 이제 300일 입장을 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차 목표는 다 온 것 같아요. 다 왔지만 주가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저는 이제 굉장히 주식을 호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호전적으로 보다가 저는 주식이 굉장히 저는 그 긍정론자입니다. 제가 이제 좀 주식의 매파 계열, 조금 안 좋은 계열로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계속 이제 주식의 상승 트렌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이제 보유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주식의 상승이 깨지지 않을까. 일단 61위평이 이제 문제죠. 61위평이고, 이제 가장 이제 21위평 그날에 CCI를 한번 볼 것 같으면, CCI가 이제 고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고점 주가가 상승하면 또 주가가 한번 눌림을 주면 CCI가 좀 과열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CI 과열 상태에서 주가가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CCI가 과열 나온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단기 꼭지를 찍는, 그럼 단기 꼭지 찍는다고 주가가 죽을 모양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일단,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치고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는 궁극적으로 이제 하락폭에 이제 2분의 1 자리죠. 2분의 1 자리가 1995까지 오늘 기본적으로 다일 것 같아요. 주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1995포인트까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하락폭이 62%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62% 자리가 1925포인트. 1950포인트, 75포인트, 2000포인트. 한 단계 더 높은 2025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 증시는 파생의 영향이 워낙 크다. 이렇게 봅니다. 파생의 영향이, 그 영향이 이제 계속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외국인 수급 그런 이야기가는 시나라 까먹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주식은 사지만 선물을 팔고 있거든요. 선물 2조 정도. 지금 뭐 자꾸 선물, 이 파생을 안 보고 이제 주식 먹는 분들 외국인 샀으니까 샀다. 이런 시나라 까먹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예, 그런 사람일수록 주식 족보 보면 증권에서 출신이 아니면 끊은 매매인 분들 같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이 파생의 영향, 그 파생의 영향 중에 특히 투신입니다. 투신이. 상방향으로 이전 투시 250 이상에서 공격적으로 끝났거든요.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지난 그 10월부터 9월 만기부터 투시는 주구장창 상방향으로 그려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시는 이길 작업, 그다음 우리 개인들이 또 같은 마인드로 상방향으로 그린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선물 보시면 상방향 마인드로 그대로 있었거든요. 뭐, 개인이 누구겠습니까? 상방향 보는 우리 청성 쫓는 반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은, 저는 계속 상방향으로 보고 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예, 코스닥은 여러분, 뭐, 올라가도 올라간지 않습니다. 물론 뭐, 많이 올랐죠. 그렇죠? 제가 누차 이야기지만, 코스닥이 300일 평은 지금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넉넉 잡아서, 예, 제가 볼 때는 한 15일 후에는 이 300일평의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300일평 아래에서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물량은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종합주가 지수 그 일목균형표가 변곡점 자리에서 정확히 오늘 한방 뜰 것 같습니다. 이 변곡점 자리에서 아직까지 일목균형표 안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이 변곡점 자리에서 오늘 주가가 한방 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선행구름이 계속 붉습니다. 선행구름 붉고 오늘 뭐 이제도 구름 안에 다 올라오고 후행 스팬까지 올라왔어요. 이제는 본격적인 2차 상승의 릴레이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2차 상승의 한 수의 단점이 갭 상승 이후에 갭을 메우는 급락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주식은 계속 상승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참, 저도 줄기찬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말에서 10월까지 복지부동 하자. 이렇게. 참, 속된 말로, 우리 경성고 말로 언성시럽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줄기차게 또 사자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투자자 쪽인데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파생 부분입니다. 파생에 제가 우리 개인들이 옵션에서 풋을 하방적으로 끄는 분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신고가 갱신을 한다면 주식이 예상외로 많이 강하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가 이후에 양봉이냐 아니면 신고가 후에 교수형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 교수형이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정을 한번 크게 받았다가 떨어질 가능성, 그 떨어진다는 것은 상승폭이 38% 다시 1950대를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십니다. 하여간 여러분 천천히 하십시오. 절대 급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일일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은 상승 마인드를 계속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여러분 저녁에 그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유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가가 보통 우리 80불이 바닥이 이렇게 했는데 73불이죠. 73불 금값이 이제 1200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1200불 하방 인터레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떨어짐으로써 유아주 가격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선물 우리가 중동 월 선물 많이 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73불 이 가격대가 유가의 바닥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나 금값 지금 유가가 첫때 유가의 70불대 70불 초반 그리고 금값이 11,200불 이 가격대는 거의 바닥 가격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해외 선물 투수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부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달러가 1,100원대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괜찮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항시 이야기는 우리나라 주식이 뭐 1900포인트, 그 다음에 2000포인트, 2100까지도 공용의 타격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급락 급등 나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신뢰도를 쌓아야 되겠지만 고객의 특검이 15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제로 고객의 특검은 15조다 하고 13조 전후 되지 않을까. 비관들이 계속 넣어가지고 안 빼고 있을 뿐이지 형편없는 고객의 특검입니다. 지금 주객전도가 바뀌었어요. 주식이 주가 아니고 이제 선물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 누차 볼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보다시피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생결단식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숟가락 먹고 있죠. 외국인들은 하방이고요. 기관들은 상방형으로 2조씩 끌어놨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몸이 이제 무거워서 보통 2조 넘어가면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 개인들은 가벼운 게릴라전을, 게릴라전이라는 것을 치고 빠지는 그런 작전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주가가 상승을 제가 연속적으로 못한다. 그 부분이 개인들이 풋옵션 매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 주식이 항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모양을 보인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거 왜 그러냐면 개인들을 녹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풋옵션 매도 하늘 두 쪽 나서 돈 못 먹습니다. 저 욕하는 사람 있든지 말든지 저 상관 없는데요. 어쨌든 풋옵션 매도는 돈 못 먹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고가 놀이가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61평 돌리면 크게 납니다. 어제 뭐 삼성전자 많은 계열사들을 뭐 팔겠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61평 곧 돌립니다. 삼성전자 저는 항시 120만원 이하는 아름다운 뷰티풀 전 가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전자는 굉장히 적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즘 뭐 조수인이나 유아주 이런 악재 나온 주식 차화정이죠. 차화정 이런 주식 저는 돈 있으면 샀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은 평균 가격입니다. 어제 평균 가격에서 계속 놀고 있죠. 평균 가격이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평균 가격이 중요한 걸 느낍니다. 제가 상승 마인드를 갖더라도 평균 가격에서는 매수하지 마십시오. 평균 가격에 매수한다는 것은 본전장사 또는 손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평균 가격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마인드, 지금 개인들이 또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놈은 또 그러고 사는데, 이거는 해명하지 못하다.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지금 무료 방송하오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입장이 안 되는 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입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61위평을 상승, 단 이제 61위평이 하락 61위평이라는 것. 거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횡보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인드가 상승 마인드다. 우리가 61위평 항시 아래쪽에 나왔을 때 주가가 큰 사고 친 그런 부분에 사전에 60일 터치를 몇 번 한다. 이 터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바닥에서 100% 뜨니까 지금 뭐 끝났는 게 아니냐. 천만에 만만의 말씀.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갑니다. 뭐 지금 주식이 갑니다. 뭐 때문에 갑니다. 때문에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증권회사, 증권방송에 하지만 그렇지만 뭐 때문에. 미국 때문에 이런 단어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측성, 미래 예측인데 과거를 돌아보고 이해하는 것, 그건 자기 발뺌이라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57되면 저희 회원들이 다 풀립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257되면 저희 전 회원들이 다 풀립니다. 15,000 포지션이 다 풀려요. 저도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아래 사는 건 다 풀려 있는데요. 일단 257 넘어갈 때는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57 되면 고점에 물린 것까지 저점에 물려서 싹 다 풀립니다. 뭐 저를 깡통 잡았는데 지금 시장에 개인 물량은 저희밖에 없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간 주식은 추가적으로 굉장히 상승한다. 61위평이 만약에 지금 주가가 100포인트 떴는데도 61위평이 아직 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61위평 돌리면은 그 사이 떴던 거를 배는 띄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식을 마인드를 좋고 시중에 또 뭐 불경기는 불경기지만 돈 많은 불경기다. 주가가 벌고 그리고 최근에 우량주 쪽으로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미결제 약정 특히 비차익 순매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비차익 순매수 뭡니까? 시가총액 우량주 10종목이죠. 이 종목들을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부자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고 이게 보통 주가가 가장 바닥에서 나오는 주식 그 매매의 수급 국면에서 그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주식은 분명히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콜마인드를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 삼성전자가 바닥일 때, 삼성전자가 바닥일 때, 주가가 바닥이면은 그거는 주식이 삼성전자가 뜨면 반대다. 이 말은 뭐냐면, 피라미식으로 1등 주만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등주, 3등주, 실적비 저평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업종의 대표 종목들을, 낙폭과대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리면,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100포인트 떴다. 100포인트 가까이 떴다고 지금, 끝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계속 콜마인드를 가지시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한절기입니다. 이럴 뜻으로 감기 조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항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제가 굉장히 보기보다 부정적인데 지금 2개월째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추가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가지고 여러분 고점에 물린 거 우리 개인들이 고점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지금 2025포인트 이상 가야 많이 풀리는 그런 구조인데 이때까지 갑니다. 가니까 여러분 손절매차가 다른 데가 아니라 기얇은 길을 막고 꿋꿋하게 1등주 갖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항시 세월이 바뀌어도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정성찬님 신청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순천 홈센 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백돌이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으로 정확히 19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다 할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지루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 삼성전자가 2조 원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는데 이에 따른 시장의 대응 전략도 좀 세워 주실까요? 글쎄요,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80선을 중심으로 한 공방이 이번 주에 내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1차 상승밴드 1980선, 그것이 이제 우왕하고 있는 61선을 강력하게, 돌파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항벽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그제 종가에 상당히 좀 수상한 느낌의 배팅이 들어왔다. 그것이 이제 다음이라든지 삼성 SDS, 그리고 뭐 대한항공, 요런 종목들에 대한 종가 배팅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마감 동시 효과 때 플러스로 만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매수세가 급하게, 따라간 것인지 아니면은 MSCI 호재를 이용해서 물량을 종가에 올려놓고 장 마감 시간대를 이용해서 털어먹고 다음날 오전 시간대를 또 이용해서 시가와 함께 털어먹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제 이제 급한 매수세가 종가에 들어갔던 종목들 상당히 조금 어처구니없게 삼성 SDS도 4% 급락,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4% 급락,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가담이 된 상황이고 그것이 손실로 좀 마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제의 냄새는 똥냄새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최근에 상당히 좀 지루한 지수 흐름이죠. 어떤 종목을 사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뭐 테마주들도 썰렁한 그런 상황에서 몇몇 개별 종목들을 제외한 어떤 큰 이슈를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종목들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게 되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만큼 1980선을 중심으로 한 지수는 횡보하고 있는데 종목들은 많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지난번 작년 8월인가? 그때 지수가 이제 2090까지 갔었죠. 2090까지 작년 8월에 2090포인트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경기 방어주들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모습들로 인해서 상당한 허탈감을 많이 느끼셨던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중요한 것이 이제 작년 8월 때랑 현재랑은 좀 다른 점이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가 1980선에서 나오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순환매가 돌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순환매는 지수가 바닥일 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수를 상승시켜놓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하는 패턴들이 이어지는 게 그런 정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전 섹터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게 되면서 지수가 상당히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통해서 또는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움직임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61선이 우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61평 근방에서 지금 6거래일째 지금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저항들이 상당 부분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저항이 지지로 61평에 대한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될 때 전환이 될 때까지 어떤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1980선에서 이제 지속적인 공방이 나오고 있고 종목들도 급락하는 종목들도 많지만은 결국에는 현재 5일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횡보시키면으로 인해서 지수를 방어하는 측면 등이 곳곳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륵장일수록 더욱 지루하고 종목들도 공략할 종목들이 없는
재미없는 장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계륵장과 더불어서 1980선이 상당히 중요한 번복된 자리에서 어제 지수의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 뭐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하나하고 빅딜을 통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어제 이제 종가의 마감 종가 이후에 삼성전자가 7년 만에 2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서 시간에 5% 정도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코스피 야간 선물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제가 공략해서 수익을 낼 때 한번 좀 그때를 좀 다시 되돌아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그때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한 4% 정도 그리고 5% 정도 이렇게 작대 양봉으로 올라올 때 지수는 이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하루는 강보합 가운데로 망하는 모습. 삼성전자가 4% 5% 급등했는데 지수는 마이너스. 그리고 소폭의 플러스 마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의 5% 시간의 급등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1980선을 중심으로 한 변곡이 시작된 시점에서 강력한 돌파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 급락했던 조선주라든지 그동안 순매를 기록했던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수의 흐름이 어떤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크게 포트 변화를 지금 주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년에 매수할 섹터들만 집중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매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글쎄요 2000포인트가 간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의 그게 재미난 장은 현재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매수 창구 1위가 어제 HSBC 홍콩 상하이 1위로 잡히는 모습. 결국에는 5일선을 유지하면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 초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부터 상당히 중요한 흐름들이 연출돼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됐건 NC소프트가 됐건 뭐 파트론이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뭐가 됐건 결국에는 현재 구간과 앞으로의 구간도 마찬가지로 누가 빠른 순환매에 적응을 해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냐가 상당한 관건이고 그것이 연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상상도 없을 정도로의 차이가 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 물린 종목들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물린 종목들도 전부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과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투자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루라도 빠르게 생각에 대한 전환 그리고 다른 투자 마인드를 가지셔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현재 시점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드 코멘터님께서 시장에 대한 영향 전망과 함께 현대모비스의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